옷 네. 시리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뽑기를 잘못했나 봐요. 서비스 센터를 갔는데 네. 뭐 자기들도 모르겠다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원래 그런가? 안녕하십니까, 잭벌입니다. 오늘 또 옷 시리즈를 갖고 나왔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감흥 어때요? 감흥 없나요? 물어보지 말라 그랬잖아. 아, 물어보지 마.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탔던 거는 럭셔리였는데 이거 M 패키지고 근데 이 차 이제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쵸? 저 새끼 왜 또 옷 시리즈를 끌고 나온 거야? 여러분들, 제가 또 그냥 끌고 나왔겠습니까? 오늘 또 출연자분이 아리따운? 벌써 환호를 지르세요. 아리따운? 여성 출연자가 또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 출연자분이 이 옷 시리즈를 사고 굉장히 좀 또 불만이 많다 그래요. 아니, 어떤 불만이 있길래? 이 여자한테 좀 어울리긴 하거든요. 이 클래스를 안 사고 왜 옷 시리즈를 샀을까? 여러분들 오늘 아주 즐겁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인사 바꿨어요? 근데 여기 어디 한국 부두예요 여기? 저 뭐지? 이거 잠깐. 왜 요런 데로 찾아가요? 주말이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주차장에.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기로. 아, 나 전 불법 뭐 이런 거 하는 줄 알았네. 아주 험악한 배경에 아리따운 분을 모셨는데, 근데 네. 어서 많이 뵌 것 같은데? 아, 네, 저 자동차 유튜브 하고 있는 차도녀라고 합니다. 아, 차가운 도시 녀석? 아니요. 뭔데요? 그냥 별 뜻 없어요. 막지었어요. 아, 막지었어요? 네. 이거 차 번호판 놔도 돼요? 아, 저 모르고 안 갖고 와가지고. 제 거라도 달게요. 알았어. 진짜 있어요? 네네. 번호판, 오케이. 아, 오늘 제가 모르고 번호판을 안 갖고 왔는데, 딱 그래도, 아, 다행이네. 갖고 계시네. 이거라도 찾아. 아, 왜냐면은 번호판이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딱 번호를 보고, 차도녀 차인데. 그니까요. 어쭈, 저거, 창 열고 가래침을 뱉어? 친구하실까봐. 저 왼팔, 저 문신 있는 것 같은데, 저거. 담배를 터네. 이런 느낌. 맞아요. 아, 오늘은 담배 안 피고 오시죠? 아니에요? 당신 어떤 짓이네. 이 옷 시리즈를 네. 진짜 사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아, 네네네.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BMW 할인이잖아요. 또. 네. 할인 얼마나 근데 받았어요? 근데 저는 800 정도 받았거든요. 아, 그래도 요즘에는 너무 반도체 때문에 할인 안 해주니까. 아, 그쵸, 예. 그래도 잘 산 것 같아요. 작년 3월에 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할인 한 800이면은 잠깐 거의 5,000대 샀네? 맞아요. 5,000 후반에. 이게 6,58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 할인 받고 구입했습니다. 야, 뭐 60개월이니까 저한테 신청했겠죠? 3년으로 이제 할부 내고 있습니다. 3년? 네. 그냥 나올 자격이 없는데요? 저 3년 갔다가 지금 여길 나왔단 말이야? 제가 궁금한 게 네. 옷 시리즈를 요걸 샀잖아요. 네. 너무 이게 후회를 하고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 말을 한 이유가 남편이 이제 잡소리에 엄청 시달리고 있거든요. 잔소리 아니죠? 내부엔 잔소리 같은데? 아, 진짜 차에서 이상한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는데 이따 한번 주행하면서 봐주세요, 진짜. 아, 알겠어요. 이거 솔직히 너무 남자 디자인이거든요? 아, 그렇죠. 여자분들이 이걸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외관도 외관인데 저는 네. 실내가 너무 아저씨 차 같아가지고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네. 이럴 거면 이 클래스 살 걸 그랬나? 솔직히 디자인은 이 클래스가 더 예쁜데 저는 주행이 이게 더 마음에 들어서 옷 시리즈를 샀거든요. 타고 다녀보니까 네. 디자인이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옛날에 우리가 탔던 520 있잖아. 와, 그 휠보다 이거 휠 보니까 난리 나는데? 진짜 BMW 휠 맛집이긴 하네. 이게 휠이 작은데도 이쁘긴 하네요. 아, 그렇죠. 네. 530 휠이랑 좀 다르긴 한데 전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때도 그냥 M 패키지 샀으면 안 바꿨을 수도 있을까? 아니겠지? 바꿨겠지? 차 욕심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요? 네, 난리 나요. 그리고 옆태도 저는 그렇게 안 길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성분들한테 이게 긴가 봐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굉장히 세련됐는데 실내가 그렇게 난리 난다고요? 네. 아, 너무 아저씨 같아요. 아, 그래? 아, 일단 제일 또 궁금한 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이제 서른이에요. 아, 서리? 네. 근데 그 아직 그 법 바뀌어서 다시 20대 아니에요? 그런가? 아, 요즘 만 나이로 한다 그랬죠? 네, 그렇죠. 아, 29이에요. 아, 오, 그러셨어요? 29에 이거 보험료 얼마 나와요? 자차 포함해서 70 나와요. 월 얼마씩 나가요? 월 한 123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처음에 한 3천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기름값 얼마 쓰나요? 기름값 월 25만 원 정도? 월 25만 원? 연비가 진짜 좋아요. 아, 난리 나요? 네, 연비 좋아요. 부럽다. 한 달에 2차로만 거의 150을 쓰네요. 네네네. 그렇죠. 보험료 대충 해도 뭐 월 6만 원 정도 나간다 치고 네. 한 150 정도를 쓰고 있고 그러면 돈 엄청 잘 버시는데? 아니요. 근데 지금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이걸 남편이 저 유튜브 촬영을 도와줘가지고 제가 네. 이거를 사준 거예요. 아, 일을 사줬다고? 도와주니까. 아, 진짜로? 네. 그때 제가 28이었잖아요. 듣고 있나? 중요한 건 남편이 먹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먹튀를 했다고요? 네! 왜요? 아니 남편이 이제 저를 도와주니까 이걸 네. 사줬는데 네. 이제 안 도와줘요. 자기 일이 바빠져가지고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차 네. 또 남편이 타고 다녀요? 네 남편이 타고 다녀요. 사주고 일 도와달라고 다 사주고 있는 남편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네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실례 네. 한번 볼게요. 아저씨 그쵸 이거 약간 벤츠 이클래스에 들어가는 우드는 그래도 무광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하이글로시라서 더 아저씨 같아요. 우와 이거 봐봐요. 아 이거 옛날에, 봐봐요라니 옛날에 우리 5102 이거 그때는 검은색 하이글로시여서 좀 더 이렇게 뭔가 세련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야 이거는 어디 이거 복덕방 다녀줬어요? 아 이거 봐봐요라니요. 이쪽 한번 봐보시면은 저희가 원래 실내를 찍을 때 빠라바라밤 이거 넣거든요. 아 그래요? 요거는 편의점이 암흑적인 음악 한번 넣을게요. 그 시트까지 또 블랙을 골랐구나. 네. 아. 그 꼬냑 시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은 아니어서 그냥 블랙으로 했습니다. 저 실내에 딱 그렇게 화사하게 앉으니까 정말 언밸런스한데요? 점점 더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뭔가 친구들을 딱 태웠을 때 네. 그래도 이게 가격이 저렴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 너 옷 시리즈 샀구나. 어머 네. 어머 이렇게 딱 어머 어머 하고 왔는데. 샀는데 뭔가 아빠 차? 약간 이런 느낌. 아빠 차 끌고 왔니? 이렇게? 네. 이렇게 독방으로 운전하고 다니세요? 키가 크셔가지고 거의 이 정도면은 거의 카트라이더 아닌가요? 이 옷 시리즈 같은 경우는 또 여성분들한테 좀 제가 많이 이제 추천도 옛날에 했고 했는데 옷 시리즈를 뭐가 이렇게 불만이? 사운드가 네. 이럴 거면 530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 스피커? 네 남편이 그러니까 맨날 잔소리만 듣고 다니는 거구나. 아 잔소리에 스피커 별로니까 노래 들을 수도 없고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잔소리는 아이유가 해야 제맛인데. 어때 성PD 오랜만에 이 디자인 보니까 어때요? BMW 디자인. 아 예뻐요. 멍치우네. 영어도 없이 막 얘기하네. 현재는 이 모델이 팔고 있지만 이제 아마 실내 디자인이 다 변할 거고 그래서 그 전에 옷 시리즈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지금 폭풍 할인 받고 사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옛날에 옷 시리즈 탈 때 가장 불만이 그거였어요. 뒷좌석 공간. 그럼 제가 좀 쫓깃한 건데 더 네. 넓게 타면은 네. 거의 뒤에가 911 정도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짐 싣고 이러면 공간이 없어요. 아까 정도로 타시면 뒤에 리무진 되겠던데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뒤에 아무도 안 타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아, 한번 타보세요. 이게 제가 운전하는 뒷좌석이거든요. 와 약간 느낌 진짜 다른데요? 어때요? 아 이렇게 타니까 진짜 좁네. 아, 그렇죠. 거의 제 레그룸에 맞춰놓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제 뜸은 엄청 넓잖아요. 네. 아 이거 주먹 하나 정도밖에 안 들어가네. 남성분들 타면 완전 좁겠다. 네 맞아요. 이 정도 앉아도 그래도 일단 여성분들은 뒷좌석 앉기가 딱 좋네. 네네. 그쵸? 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카시트 만약에 하면은 좀 좁을 것 같아요. 저 다시 오랜만에 독방에 앉습니다. 와. 저 이거 뒷좌석 좁다 그랬다 이거 엄청 먹었거든요. 우리 옷 시리즈 매니아 분들에게. 그리고 이게 우드와 다 블랙 이렇게 처리를 해놓다 보니까 이 차를 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볼 게 없다. 볼 것이 없다. 채널 홍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아니다. 제가 오늘 모르고 번호판을 안 갖고 와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항상 트렁크. 이거 안 되는데? 왜요? 트렁크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 저쪽에 좀 빠져 계실래요? 네, 저쪽 가서 좀 자, 욕할 동안? 제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주로 타고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발 사이즈 보니까 본인은 아니, 남편 거예요. 고기 구워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다 이거 본인의 취미인데 남편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본인 고기 구워먹는 거 좋아하고. 근데 저희는 이렇게 트렁크가 좀 들어야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제 이미지 너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 채널에 나온 것 자체가 포기하고 나온 거 아닌가요? 요거를 남편이 타고 다니고 네. 거의 월 150 정도를 직접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편이 이렇게 돈 나가는지 모르고? 알고 있겠죠? 알고 있지? 아 그러면은 이걸 사고 싶은 본인 차를 거의 못 끌고 다니는 거네요? 아, 그쵸. 남편은 BMW 끌고 다니고 와이프는 저 이마트 장바구니 들고 횡단보도 건너 지하철 내려가고 머리에 보침 하나 싸 매들고 아 저기 버스 하다가 막 그 정도는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남편한테 영상 편지 네. 한번 해보세요. 여보 아 어떡해 이제 여보가 할부값 내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별로 할 말이 없는데요? 아직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식을 때 됐을 수도 있죠. 아니 너무 덥죠? 네. 이거 통풍 시트 없어요? 아 통풍 없어요. 와 이거 지금 거의 찜질방인데요? 쪽에 이 수납 공간 안 불편해요? 아 거기에 제 네. 핸드폰이 노트를 쓰는데 네. 안 들어가요. 그 무선 충전기가 있는데 네. 아예 쓸 수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는다고 하더라도 음료 홀드에 음료수를 넣으면 또 핸드폰을 빼고 넣을 공간이 아예 없고. 아, 이쪽에 그죠. 딱 커피 하나씩 꽂으면 여기 손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 요가 해야 되잖아요. 요가. 네네네. 네, 아, 맞아요. 여성 게스트라 또 막 이렇게 던지기 힘들긴 한데, 저처럼 여기에 물건 놓으시나요? 여기 도어 네. 쪽에요? 아니요, 저처럼 이렇게 허벅지 사이에 물건 놓으시나요? 아, 물건이요? 아니요. 거기에 왜 물건 놓으세요? 아, 일단 그리고 이게 마력대는 낮은데 역시 BMW라 네. 이 좋은 점은 있네. 그냥 차가 무난하니 잘 나가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 클래스가 이 정도 마력이면 진짜 차 안 나가거든요. 네, 근데 무난하니 좀 나가는 게 있고. 그리고 차에서 네. 가장 큰 불만이 네. 그렇게 잡소리가 심해요, 5시리즈가? 이게 5시리즈의 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뽑기를 잘못했나 봐요. 제가 네.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도 여쭤봤어요. 5시리즈 타는 분들 잡소리 네. 안 나냐? 네. 안 나신대요. 그래서 제게 좀 잘못된 것 같고. 결혼 안 하신 분들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잔소리 이렇게 나냐? 아니, 서비스 센터를 갔는데 네. 뭐 자기들도 모르겠다,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원래 그런가? 그럼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걸 사고 싶어요? 살 게 없어요. 이 정도 가격대에 네. 살 게 없어요. 이 차를 구입할 때 E클래스랑 네. S90을 이제 같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주행 때문에 이걸 사서 주행감은 너무 만족스러운데 네. 약간 이런 방금 말한 이런 단점들 때문에 약간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차를 사라고 하면 뭔가 딱히 살 게 없어요. 유튜브 네. 보면은 네. 되게 좀 이렇게 아나운서 스타일이시잖아요. 아~ 오늘 제 채널에서 이렇게 망가져서 어떡해요? 아, 뭐 나만 망가졌어? 항상 나만 그대로야? 저희만 빛이 나오지. 아, 네. 또 이 5시리즈를 또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장점은 좀 뭐가 있어요? 아, 장점이요? 일단 주행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되게 무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난해서 네. 제가 다른 차를 시승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차들 시승하고 이제 이 차로 갈아타면은 아, 역시 5시리즈가 좋다 이런 생각은 딱 들더라고요. 아. 장점 말하라고 했는데 단점 말 못한 게 하나 있거든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네. 쫙 이어져 있죠. 얘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 있는데요. 네. 연비가 되게 좋아요. 연비? 네, 제가 이제 스포티지 디젤을 저희가 타다가 네. 이걸로 바꾼 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스포티지 디젤이다 보니까 연비가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외제차를 처음 사다 보니까 아, 외제차 사면 막 유지비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이랬는데 생각보다 연비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12 정도 나오고 잘 나올 때는 막 13까지 나오더라고요. 아, 디젤급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스포티지 탈 때 한 20만 원 정도 냈다면 이거는 25만 원 정도?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7시리즈 그거 딱 신형 보고 왔는데 네. 야, 그건 난리 나더라고요. 진짜 저 뒤에서 32인치 TV가 내려와요. 아, 이제 5시리즈도 신형이 나오면은 일체형으로 네. 나오면 어떡하죠? 여기 천장에 핸드폰이라고 하나 달아놓으세요. 네, 핸드폰 딱 그 노트면 그래도 좀 큰 편이긴 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핸드폰 하나 딱 달아놓고 예, 그거라도 보면서 네. 예, 남편한테 그거라도 사내라. 내가 착함 내고 내가 착함 내고 있지 않느냐. 그거라도 TV라도 설치해달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끝. 오늘 차 엄청 막히네요. 그러니까요. 아, 이 차의 오늘 성능을 좀 느껴보고 싶었는데 앞에 보시면 꼼짝을 할 수가 없네요. 아, 4기통인데도 이렇게 차가 잘 나간다. 이거를 설명해드리고 싶었는데 방금 한 5m 이동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종합하자면은 네. 일단 너무 잡소리가 심하고 네. 이건 제 불만인데 저는 실내 공간이 좁은 게 좀 불만이고 네. 네. 그리고 수납 공간 없고 맞아요. 올드하고 이거는 이제 차도님이 선택한 거니까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면 이제 E클래스나 이런 거. 네, 저도 그런 거 한번 완전 여성여성한 차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여성여성? 남편한테 얘기해서 안에 좀 보석으로 좀 캐달라고 해요. 이것저것 이렇게 그 7시리즈 네, 스왈로브스키 실제 그거 사서 나도 여기 기어봉에 달아주고 여기에다가 핸드폰이라도 걸게, 거치대라도 하나 해달라. 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친구들 태울 때 이거 스왈로브스키야 이렇게 하고 너무 조잡해 보일 네.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재벌TV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너무 재밌게 보던 채널이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재밌으신데요. 다음에 또 제가 한번 또 출연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또 A8 오너로 나와주시죠. 다음에 제가 A8로 한번 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못 망가뜨렸어요. 거의 제가 한번 이미지를 나락으로 네. 한번 떨어뜨려 보려고 했거든요. 아주 그냥 다른 캐릭터로 태어나게끔. 아, 근데 너무 아나운서네. A8 오너로 나와주시죠.
아, A8 오너? 네. 저 또 앞에 다 그 크롬도 다 죽였잖아요. 봤어요. 간지 나요. 블랙으로. 네. 간지라는 말 한번 써주실래요? 간지나던데요? 어, 그렇지. 지능용어로 좀 써주세요. 지금 너무 국어책 읽고. 간지 폭발 해봐요. 아, 너무 웃겨. 간지 폭발. 어쩔 한번 이렇게 줘요. 어쩔. 어쩔. 아,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네. 맞아요? 어쩔 한번. 어쩔. 어머. 아.